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도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특별히 그 그로우리치, 예, 그로우리치라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로우리치 회사 이름이고요. 우리 대표님 현장을 제가 좀 다녀왔어요. 주말에도 다녀오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월요일, 예, 오늘도 다녀오고요. 두 현장 다 경기 남부는 아니었고요. 일산 지역에 있는. 그래서 도장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저도 도장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로우리치 대표님 만나 뵙고 설명을 엄청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위 잘 나가는 그 뭐 특수부대를 뭐 티어 1 뭐 이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도장 쪽에서는 티어 1 계열이지 싶으신. 네. 근데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오시고요. 시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되는 또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제가 모시기 어려운 분을 사실 초빙이 아니라 제가 직접 네, 허락을 받고 가서 좀 인터뷰 좀 따와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게요, 영상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스피크로 단열을 해놨어요. 단열을 하고 나서 각재 올리고 석고보드 MDF. MDF. 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MD 자체가 판대 파도로 가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이런 아파트 같은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네. 고가 낮아요. 고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아파트 저희 주거 일반적인 아파트는 수축 팽창이 좀 그나마 덜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고가 높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가 엄청 높네요. 네. 여기 고가 조인트 이런 이거. 코너부터도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 테이프가 이제 접착식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된 거. 네. 이 안에 철심이 두 개가 있어요. 갈바로 된 게.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를 붙여서 이제 안에 이게 철심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단단하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틀어지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고가 높은 경우. 이렇게 고가 높은 경우. 네. 그래서 붙이는 사람이 정말 신경을 써서 잘 붙이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런 데는 잘 터져요. 이거는 국산 뭐 이제 조인트 저기 코너 테이프든 아웃 코너든 수입 아웃 코너든 간에 붙이는 사람이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거를 싫어해서 네. 속도도 안 나고요. 네. PVC로 된 사실은 이제 도배나 이런 거 할 때도 전처리 할 때 기름지 할 때도 쓰는 PVC 몰딩인데 이거를 이제 퍼티로 해서 이제 붙여서 시공을 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위에다가 지금 이제 울트라엑스라는 이제 망사 테이프 좀 더 단단한 애들로. 그러니까 현존하는 망사 중에서는 그나마 얘가 좀 튼튼하긴 한데. 울트라엑스. 네. 파이버퓨즈. 이제 아, 파이버퓨즈 맥스. 예, 파이버퓨즈 맥스라는 제품이에요. 파이버퓨즈 맥스. 맥스. 예. 파이버퓨즈 맥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리섬으로 된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네. 이제 그거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보강을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네. 보통 그러면 실내보다는 조금 상업 공간이라든지 그렇죠. 청고가 높고 좀 청고가 높거나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물을 많이 쓰는 뭐 이제 미용실 뒷벽. 그런 데들 네. 그 위에 또 유광으로 이제 코팅하고 쓰실 때는 또 이런 게 괜찮죠. 이게 제가 네. 궁금한 게 지금 단독주택 건축하시면서 네. 실내 도장 많이 하시려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많죠. 주변에 위험하다 그거 많이 위험하다. 그거 터진다. 이유가 이제 도장에서 네. 예전에는 VP라고 해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망사 걸고 네. 이런 망사를 걸고 테라크에서 나온 파이버 테이프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망사를 걸고 작업을 하거나 요거를 걸고 이제 주퍼대를 잡고
이제 뭐 원투 올리고 뭐 이제 올바디를 잡고 이제 시공을 했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모르겠다. 대표님, 이거를 꽂을까요? 대표님, 여기다가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아니면은 항냉사를 이렇게 붙여서 고급 마감으로 했었어요. 근데 비접착과 접착하고는 비접착이 예, 네, 상관없어요. 비접착이 오히려 더 단단해요. 비접착들은 대부분. 근데 이것도 붙이는 사람이 잘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공법이고요. 지금 이제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시는 고밀도 MDA 항냉사 작업하는 것도 시공자가 잘하시는 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붙이면서 뜨지 않게 잘 붙이고, 얘가 뜨면 뜯어내고 이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손이 더 많이 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공간이나 우리가 쓰지 주거 공간에서는 얘를 빼버려요. 근데 일부러 여기 오늘 보여주려고 사고 온 거예요. 그럼 주거 공간에서 굳이 안 쓰시는 이유는 뭐죠? 얘는 아무래도 좀 이제 강도가 약하죠. 그리고 제대로만 시공하면 괜찮은데,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평수가 작은 경우에는 시공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택처럼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줄어요. 예, 퍼티 같은 경우, 바디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원바디? 안 마른 상태에서 투바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럼 밤사이 말랐다고 그냥 가는데, 그렇게 하면 시공 안 돼요. 원바디가 제대로 말라줘야 투바디가 들어가고, 투바디가 또 제대로 말라줘야 이제 쓰리바디나 올퍼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조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제 칠, 이제 그 다음에 칠 공정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강제로 하거나 문 열어놓으면 이제 요즘에는 칠들이 좀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칠 공정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기초화할 때는 무조건 시간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주택, 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네. 보통 며칠을 공기로 잡으세요? 보통 이제 한 이제 평수 대비해서 네. 복층이거나 그런 게 편차가 크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제 거의 8일에서 15일 사이로 잡고요. 복층이면은 한 20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20일까지. 네. 그러면 이제 주말 껴서 그냥 다. 그쵸. 아무래도 아파트하고는 틀리니까, 아니면 그게 빌라하고는 또 틀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예, 네, 그런 데에서는, 포함해서 20일까지 예, 네, 맥시멈. 그런 데에서는 좀 저희가 자유롭죠. 이렇게 공사하는 게.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택 공사를 하면 좀 많이 좀 이제 시공하고 댕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도 불려가서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와서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생기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서 손을 볼때 편하게 좀 수습을 편하게 볼수 있게끔 터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기초가 탄탄하면 보수는 더 보기가 쉬워요. 근데 기초가 너무 안 좋으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기초 작업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퍼티 하는 도중에도 네. 지금 이제 일부러 지금 보양을 하고 다 작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미 이제 그다 끝난 마감이 돼 예, 있네요. 마감이었는데 필름 마감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니 제품으로 나온 거 이제 붙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하면서 묻힐 수도 있거나 그러면은 미리 이제 퍼티부터 해서 묻어버리면 또 이제 안 되니까 다 보양을 하고 작업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시공자들이 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에 쫓겨서 그렇죠. 아니면 일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페인트는 페인트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지금 내부용 퍼티가 아니라 지금 다 외부용 아크릴 필러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부터 해서 얇게 아크릴을 지금 땡겨 놓고 그 다음에 샌딩 한번 돌린 다음에 올포티 하시기 전에 또 예, 핸디가 또 돌아가요. 올퍼티가. 올포티. 예. 그렇게 해야 시공이 좀 괜찮고요. 가급적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안 타요. 기초 이제 그 외부용 퍼티에는 물을 많이 타면은
아무래도 살 오름도 적고요. 그리고 강도도 약해지고. 예. 그리고 제가 좀 좋은 걸 하나 보여드리면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짬이 나서 이제 종류별로 한번 모아봤어요. 네, 일단은 초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가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1층이 아니고 이제 2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2층이 이제 청구가 굉장히 높은 2층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외부와 맞닿는 벽면, 네. 그리고, 내부 전용 벽, 그리고 화장실 꺾여지는 벽, 여기에 따라서 기초도 다 틀리고요. 제소도 다른 걸 쓰시고요. 예, 그리고 도장도 다른 걸 쓰세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보시면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한번 들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해가지고 두 번 돌려보셔도 좋고,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제가 이 공유하냐 하면요.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런데 우리 업자분들도 이 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이제 상업에서 도장을 많이 우리도 하는데 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다 국내 페인트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대부분 뭐 벽이 터진다거나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노이로제 걸릴 만큼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퍼티 잡는 거라든지 면 처리하는 거라든지 다 일반적인 수순에서 하거든요. 근데 주택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유지력이 어디까지 얘가 뻐개지지 않고 뒤틀어짐 현상에서도 견딜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업자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반셀프를 하신다거나 턴키로 우리 도장하시는 분들한테 내용 전달을 해도 지금 그로리치 대표님이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아마 서울 쪽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 만나보진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서 설명을 더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요 다음 영상부터는 어떻게 그 이 지금 MDF 지금 고밀도 MDF로 지금 실험 중이신데, 참고로 고밀도 MDF는 본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순전히 테이프 계열만 해가지고 위에다가 처리한 거,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유지력이 좋은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파이버 퓨즈 맥스로 이제 줄바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1, 2까지 그냥 네. 핸들까지요. 두 번 잡아놓고 T는 6T 자리로 잡아놨는데 크랙 가는 거. 예. 네. 대신에 사람이 힘을 주면 아무래도 좀 찢어지겠죠. 네. 거의 뭐 지진나는 정도 수준인데 네. 이건?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벽에 이제 고정돼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이제 단단함이 더 느껴지고요. 뒤에도 이제 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이제 단단하게 올라가고요. 이게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기초 퍼티 중에 하나인데 네. FC 퍼팅자라는 이제 제품이에요. 근데
더 단단하고 정말 힘을 줘도 완전 튼다. 예. MD가 그냥 우와. 벗겨질 정도로 얘는 버티는 지금 정도. 강도별로 지금 네. 1단계 이게, 보여주신 거고 이게 지금 2단계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 아 이게 사실 아 네. 이게 가장 우와 이거 엄청나네요. 네. 얘가 중간 단계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시공하냐면요 네. 부재가 틀린 부분 우와. 모재가 틀린 부분들 있죠. 합판하고 MD하고 만나는 부분이나 석고하고 MD하고 만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방법. 예, 기초 이제 자재고요. 굉장히 단단해요. 이거 완전 그냥 질긴 예. 느낌이 난 질긴 예. 느낌이. 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사를 하시면 기초를 잡으면 퍼티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퍼티를 위에다 올린 거예요, 이거는. 퍼티까지 이제 올리신 예, 거. 예. 그냥 이제 핸드코터를 한번 올려놓은 건데 네. 얘 또한 저거보다 더 단단하게 올라갔죠. 와. 그래서 크랙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장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네. 페인트 공사는 크랙 나는 게 제일 큰 하자예요. 사실은. 그쵸? 만나는 부분들이나 그런 크랙이 나는 게 제일 큰 하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이런 방법도 저희가 쓰고 있다. 근데 이런 것도 뭐 이제 유튜브 이제 보시는 이제 이런 일반 소비자분들도 네. 이거는 셀프로도 할 수 있는 예, 이런 부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자재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퍼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종이 테이프로 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테이프, 예, 테파보드. 네.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아, 그냥 들어가시네. 네. 이거는 이제 잘 붙이지 않은 이상 그래서 숙련된 기공이나 네. 아니면 장비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네 얘는 이제 좀 이제 저도 네. 이제 그래서 강도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망사가 1단계라고 하면 강도면으로 5단계로 잡고요 네. 마지막 지금 보여드린 게 에폭시 퍼팅제가 거의 5단계 정도 나오고 얘는 보통 저희가 2단계 2단계 정도 네 2단계 정도 그래서 저희는 종이 테이프는 이제 사용으로 이게 기계가 없으니까 그걸 또 저희 손에 안 익어서 저희가 쓰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 네. 종이 테이프로도 많이 하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테파보드에도 많이 하시고. 그죠. 많이 네. 쓰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죠. 약한 면이 네. 있다. 저희는 그럴 바에는 아 그럴 바에는 뭐 이왕 할 바에는 네. 퓨즈 맥스로 걸거나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안에 그냥 포리바닥에 있다가 생각하시고 네. 지금 이제 막 이제 그 한행사로 걸어놓은 거거든요. 한행사. 예. 폴리바드 해놓고 한행사 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핸드코터로 이제 막으면 네. 이것도 괜찮아요. 강도면에서는 얘도 3단계 이상 정도 그렇죠. 되는. 그래서 여기가 본드가 안 칠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그냥 기본 그냥 판때기에다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강도가 상당하네. 네. 그리고 사실 누가 잡아뜯는 환경은 없긴 한데 네. 그렇죠. 뭐 작정하고 때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엑스라는 이제 조인트 테이프예요. 울트라 엑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강도는 괜찮아요. 쓰시기는 좋고 4단계 정도 잡아요 저희가. 그래서 대개 지금 이제 기초는 약하게 잡아놓은 거라 아크릴 얇게 한번 핸드코트 한번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제가 쥐어 뜯으면 다 뜯기지만 이게 만약에 월이나 벽으로 들어갔을 때는 강도가 더 엄청나게 사실. 들어가죠. 네. 그럼 가장 세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에폭시 퍼팅제라고요. 에폭시 퍼팅제. 네.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중간으로 이렇게 요거는요? 요거? 요거는 이제 파이버 퓨즈 맥스. 파이버 퓨즈 맥스. 네. 퓨즈 그냥 그래서 저희가 맥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름 이제 부르기 힘들어서. 이 제품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나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센츄리 출스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척테크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화이바 퓨즈 맥스 아니면 화이바 퓨즈라고만 쳐도 얘네들 종류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조인트는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네. 작업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네. 작업자를 섭외를 하고 공정을 맡기시는 분이 있고요. 네. 1당으로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도급으로 맡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비자분들이 하잖아요. 네. 그냥 1당으로 이제 맡기면은 자재까지 다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자재를 차라리 준비를 해서 이걸로 붙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를 물어보시고 알고 있는지 네, 붙여봤는지 그래야
이제 자재 소모량도 없고 괜히 이거 잘못 붙였다가 왜 잘못 붙였냐 또 그런 소리 나는데, 이거는 붙이는 방법이 또 특이해요. 반대로 붙여야 돼요. 망사가 안으로 들어가게 붙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아, 바깥으로 붙이면은 예, 예, 퍼티가 보들코돌한 요 예. 부분이 안쪽으로 네. 붙어버리게. 예. 그래서 대부분이 요 안쪽 면을 거꾸로. 망사에 예. 그러면은 퍼티가 이게 살을 엄청 올려야 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딜레이가 되는. 엎어서 붙여라. 네. 얘 주성분은 유리섬유에 이제 망사까지 들어간 거라 굉장히 좀 단단한 거. 굉장히 단단하네요. 네. 금액대는 뭐,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 나와요. 아주 뭐 비싼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메타수가 나오니까요. 좀 이제 크죠. 길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에폭시 퍼팅제인데, 이거는 총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이제 어렵고요. 저희처럼 이제 대공사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업으로 삼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업자 전용으로 이제 쓰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굉장히 좋아요. 뭐, 금속이나, 금속하고 석고보드가 많았는데도 저희가 해봤는데, 예, 절대 안 터졌어요. 거기다 금상첨화로 이제 한냉사까지 붙여버리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강도는 꽤 많이 나오고요. 소재가 틀려도 예. 상관없이.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안에 또 규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거에 2.5배가 더 강도가 세요. 지금도 세지만.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할 때는 또 이걸로 제가 작업을 해드리고. 사실 네. 이게 내부에서 도전하는 것도 얼마 전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뭐야,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렇게 단독주택일 경우에 더 사실 압조건이잖아요. 굉장히 압축권이죠. 네. 네. 그런데도 저 정도만 쓰면은 전혀 문제될 게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올파티 마감까지 5일 잡고 있어요. 오히려. 예. 네. 어제부터 밑작업 들어갔고 네. 수요일에 이제 올파티에서 샌딩까지 이제 이만하면 끝나고, 그리고 저희 공정이 초벌 뿌리고 나서 보수 퍼티가 한번 또 들어가요. 그때는 뭐 실리콘도 다시 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굉장히 지금 다해 지금 하는데, 여기 이제 건축주분께서 제대로 꼼꼼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시공을 좀더 늘리게 작업, 예, 늘려주시는군요. 일부러 이제 늘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밑공정을 더 저희는 더 단단하게.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서울 계신 분들은 좀덜할 수가 있는데, 지방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제대로 된 도장 업자분들 만나기가 네. 쉽진 않은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그래서 방법은 뭐 포리퍼티에다가 한냉사 걸고 그냥 바로 이제 붙여서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본드에다가 그 목공 본드하고 이제 아크릴필하고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이제 업자 이제 그 업체들마다 노하우가 다 틀리기 다 때문에 틀리죠. 이분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게또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업자분들이 공사를 했을 때, 저희 같은 업자분들이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잘 나오게, 하자가 안 나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 방법이고, 저희가 왜 지금 이제 아크릴필러를, 올퍼티를 이제 얇게 치고 시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빛이 들어오면 측광에서 자유로우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밀도로 치고 조인트를 좀 단단한 거 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세로줄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측광에서. 근데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아예 이제 기초를 이제 올포티로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파이버퓨즈 광폭이 또 나와요, 이렇게. 넓은 벽면용으로요. 지금 이 제품이 그쵸. 넓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 안에 망사는 없지만, 와. 네.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교하려고, 여기는 이제 맥스로 붙였고, 여기는 화이바퓨저로 붙였어요. 넓은 벽면용으로.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이제, 보통 이제, 요 사이즈하고, 중간에 50 사이즈하고, 이제 91.2 사이즈하고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아니, 그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현장 말고 저희가 아파트 현장에, 목공, 이제, MDF를 70mm를 파놓으셨어요. 사이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퍼티를 잡고 조인트를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도 강도도 약할 것 같고 얘를 쓴다고 해도 그래서 얘를 안에 넣고 걔를 광폭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얘를 하는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편차를 크게 잡아주는 올퍼티 전용으로 쓸 때. 와, 그러면 얘를 붙인 다음에 퍼티를 매기시는 거예요? 퍼티하고 같이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머드노라로 이제 한번 발라놓고 얘를 이제 도배하듯이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올퍼티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도 영상을 찍겠지만 이제 창문이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제 어저께 와서 파악을 해서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기 보시면 저렇게. 계산을 다 하신 거구나. 왜냐면 이제 볼펜이나 연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연필 갖다 하는데 현장에 지금 두 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기하고 여기 지금 그냥 퍼티로 좀 표시를 해놓고 이제 얘로 이제 시공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야 좀더 단단하게 면을 더 잡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사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서 마감 어떻게 됐는지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소비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또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정말 친환경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산하고 국산 친환경이 있고 수입 친환경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뭐 노루에서도 나오고 제비에서도 나오고 국산은 캐시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사마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페인트 브랜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5가지가 넘어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브랜드마다 다 이제 부유 샤물랑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영상이 길어지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일단은 우리 그로리치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부자재들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이시죠? 네, 파이버 퓨즈 맥스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터짐 현상이 극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거 붙이실 때 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글지글 지그재그로. 그게 벽 쪽으로 척 붙게 벽 쪽으로 붙어야 돼요. 지그재그 이렇게 된 게. 이게 내가 보게 하면 여기다 퍼티를 하면은 또 우둘투둘한 게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링크는 제가 영상 그 하단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아마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도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이트 그전에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요번에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그루리치 대표님께서 사이트를 딱 알려주시면서 여기 제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해외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장비가 짱짱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보면은 줄퍼티 테이핑 하는 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런 정보를 고객들이 미리 알아놓으면 부자재를 미리 좀 사다 드려도 좋고 아니면은 보통 이 구조를 좀 아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업자도 턴키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목수분들 그리고 철거팀 보통 이제 목수를 예를 들면 목수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당으로 드리거든요. 품값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일량을 정해드리고 이제 밥값이라든지 자재비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턴키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뭐 밥값 부자재비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이윤까지 해가지고 이제 들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자들도 이렇게 턴키로 들이면은 계산서를 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턴키로 하면은 뭐 좋은 거는 뭐 일단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업자 수준 차이에 따라서 턴키로 맡겨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턴키로 맡기실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중에 AS도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러고, 그리고 턴키로 했을 경우에는 일이 다 마감이 됐을 때 잔금을 저희가 치러요. 보통 일단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저는 바로바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당으로 하실 때는 금액을 좀 아낄 수 있는 게좀 장점이에요. 비교적 턴키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AS가 발생한다거나 한번더 와가지고 잔손 마감을 해줘야 된다라거나 그런 게 필요한 공정이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턴키로 맡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제가 착수금, 중도금, 잔금. 그러니까 저도 업자지만 똑같이 예, 착수금 드리고 중도금 드린 다음에 일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잔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AS라든지 잔손 마감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당으로 드린 분은 일당 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 들으셨죠? 예. 그래서 굉장히 탄탄해요. 그냥 종이 테이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들어가는 부자재도 다양하고, 그래서 정말 강도 높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가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일반 우리 단독주택, 예, 전원주택에도 도장된다. 이걸 저는 감으로, 예, 좀 체험을 좀 하고 왔어요. 영상에 뭐다 담진 못했지만, 현장 가서 이제 보고 느끼고,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찢어보잖아요. 이렇게 본딩 처리가 안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본 개념이 보통 요만하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 테이프라든지 망사 테이프 같은 거 요만하게 붙여가지고, 그죠? 갈라진 부분. 근데 보시면 아까 전에 70mm로 파놔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체 면을 붙여버린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터질 염려가 없겠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는, 목조 주택도 그렇고, 경량도 그렇고,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도 그렇고, 좀 괜찮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대신에, 공정이 목공 같은 개념이랑은 조금 틀려요. 타일 개념이랑 또 틀리고요. 왜냐면은 목공이라든지 타일 이런 거는 어떤 밑작업보다는 그 마감재 이렇게 척척 붙여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척척 붙여나가는 느낌이 그 안에 본드가 들어가거나 네, 어떤 그런 본드의 종류 몇 가지만 네,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도장 같은 경우는 밑작업 공정이 굉장히 많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또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게 MD냐, 석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작업자의 이 기술에 따라서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감이 틀리고요. 그리고 올퍼티를 하느냐, 줄퍼티를 하느냐, 그것도 틀리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 그것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도장 업자들을 고르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해주시고, 예, 뭐 영상이 필요하다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한세편 정도로 제가 나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첫 번째 편은 그렇고요. 두 번째 편도 그렇고, 세 번째 편에도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예,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영상을 보시고,
꼭 많은 것, 좋은 것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